자, 파이팅 갑시다! 이번 판에는! 플래시디오 도서가 겁나 오랜만이군. 아, 진짜 대마샤 LM 마운트로 가줄게요. 안녕하세요, 고라빠닥입니다. 자, 아스카 보죠. 요새는 안 할 거야. 사이버네틱도 안 할 거야. 소라카를 먼저 나오면은 거기에 템 넣고 빌드업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템 상황에서 나쁘지 않으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니야 아니야, 무조건 대쳐서 소라카 해야 돼. 지금 진짜 경직대 사고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경직대 게임하고 피관리 겁나 잘하네 소라카. 아, 요즘에 워낙 오픈이 많아가지고 뭔가 성공적으로 오픈하기 어려운 것 같아. 아니 저 소라카로 가요. 나 이거 결정해. 연음 먹으면은 빠꾸 없어. 아 몰라, 소라카 갈 거야. 오? 뭐야? 뭐야! 필터버 상대로 내가 치잖아! 개꿀! 아 근데 스웨인대가... 아... 스웨인이 좀 많이 팔렸다. 이게 많이 문제인데? 갈리오 바로 나왔어! 일단은 돈은 안 쓸 거야. 왜냐면 돈을 안 쓰려는 이유가 아하. 어차피 다음 턴에 리룰 관련 증강제 떠야 되거든? 좀 그거를 기대를 해보고. 스웨인이 인기도 많기도 하니까 요즘에 3단 4단 버프된 갈리오 쓰는 티모덱 버전을 한번 해보죠. 근데 이제 슬슬 깔 때가 됐거든? 아이템을 잘 골라야 돼. 일단 블루 하나 가져가고, 블루 티모 하나에다가 갈리오 오머가 하나 가져가고요. 이온 충격기를 하나 가져갈 거냐 말릴 거냐의 차이인데, 이온이 있어야지 또. 갈리오 영웅 증강이 나오면 베스트고, 뭐 안 나와도 크게 상관없어요. 난 그런 거 딱히 먼저 재지 않아. 실버 증강 채면은 꼬거가 제일 낫죠? 꼬마, 팀워드 할 때. 판도라 진짜 차선책인데, 판도라라도 먹어야 되는데, 이거. 이거 정 안 되면, 근데 아이템 각이 나쁘지가 않아가지고. 조졌고요. 얼굴에도 먹게 그냥. 꺾이지 마세요. 아 이게 근데 진짜 티모 겁나 많이 버프됐어. 얘가 한번 그 시대를 유행할 때 있었잖아. 그러고 나서 몇 번을 너프를 받았지? 한번 너프 당하고 나서, 꽤 크게 너프 당하고 나서 궁딜이 한 패치 때마다 3, 4번? 4번? 그 정도까지 버프를 받았기 때문에 티모 나쁘지 않거든요. 일단 이 티모로 내 운명을 결정하겠어. 자, 리롤 쳐주면서. 갈리오가 아무래도 핵심 카드잖아요. 피해량 감소 35%가. 그래갖고 갈리오가 삼성이 떠주기를 기대하는 게 중요하겠죠? 아쉬워요. 아쉬운데, 많이? 원래 티모는 이 맛이긴 해. 티모는 항상 그 쫄리는 맛. 아. 나 죽을 것 같은데, 나 너무 힘든데 하면서 그 쫄리는 맛이 티모의 포인트지. 우리 카사딘 형님이 이 코 좀 낭낭하게 빼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갈리오 쓰지 마시고요. 기분 나쁘게 거. 노세도 아닌 갈리오를, 어? 기원자를 왜 쓰고 있는 거야? 어? 차라리 지고 싶은데. 차라리 지고 싶은데 이기는 거 어쩔 수 없지. 일단은 티모 딜을 올려야 되니까 살포시 복원까지를 먼저 갑시다. 이러면 템을. 갈리오 2성까지는 떠줘야 내가 버틸만한 기반이 생길 것 같거든? 스웨인 일단 써? 스웨인 일단 쓰는 거 나쁘지 않아. 산템을 쓸 거냐 말 거냐의 차이인데. 일단 쓰자. 자, 보험까지 집어 넣으시고요. 이제 마지막 증강체에서라도 황금 티켓이나 단골고기 나오면 좋겠는데, 제발. 뭐 티모딜이 버프가 돼서 그런지 이성이어도 따끔하죠? 피바 거결, 거결 야소를 그냥 좀 쉽게 잡아버리죠? 그러니까 티모는 완성만 되면 참 센데, 완성되기가 참 어려워.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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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갈,
아, 게임 안 하고 싶어졌어. 난 약간 롤체가 확률론, 약간 운명론, 별별론이 다 있거든. 그런 걸 생각. 안 될 판일 수도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인정할 줄 아는 것도 미덕 아닐까? 실패를 인정하는 것도? 야! 왜 이렇게 늦게 나와, 이 친구야. 내가 속이. 과학으로 갑시다. 이러면은 일단 도장 클레드를 하나 써버리고요. 아, 에렌 마운트라서 템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에 따른 오히려 안 좋은 점도 있는데? 불굴의 의지 막 좋진 않지만 근접이 아니라서 생각보다 써먹을만은 하죠. CC 안 통하니까. 뭐 공격 속도 감소도 안 당하니까 그거 나름대로 나쁘진 않은데. 나가고 타고난 체력 나가고 오늘은 아니야 나가고 이러고 갑시다. 칼리오를 살 수가 없어. 탈리아 일단 하나. 내 순간이 새로운 몸이죠. 클레드 하나. 티모까지만 띄우죠. 나이스. 일단 티모 4성 만들어.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이 갈리오 4성, 3성, 아 4성이래. 3성 나와가지고 미친 탱킹력으로 버텨주는 건데, 레벨업하고 4 연쇄까지 들어가고 살짝 멀고도 험난한 길 같기도. 완성만 하면 되긴 하거든. 완성까지 가보자. 빨리빨리 카사디는 또 뭐야. 카사디는 만나면 버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다른 덱들은 이미 이제 버섯 튕기는 걸로 다 잡을 수 있거든. 버프 대 사성 팀어라서. 오케이, 이런 데 상관이 없는데. 하하, 카사딘이 나 지금 당장 제일 무서워. 이제 먹을 템이 딱히 없다. 따로따로 배치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자, 일단 만났거든요. 나도 나쁘지 않은 타이밍에 만난 거긴 해. 아하. 얼마나 갈리오가 버텨줄 거냐, 버섯이 얼마나 터져줄 거냐인데, 일단 고학이 있긴 해. 자, 터져주고 갈리오 실드. 생각보다 클레드가 열릴 중. 버섯 터지는 중. 시간까지 있고. 와, 프리딜 이번판 제대로 넣었다. 그냥 티모가 구석에서 프리딜 넣어가지고 상대방이 꼼짝 못했네. 그냥 혼쭐나봐라. 와, 불굴의 의지 은근히 잘 먹었어. 자르바 공 안 통하는 거 개꿀인데? 불굴의 의지 개꿀이야. 허니꿀. 이제 갈리오 벨코즈 나와야 된다. 갈벨. 갈리오 벨코즈. 아, 제발 형. 진짜. 벨코즈, 벨코즈. 갈. 헬로. 깔끔한데? 여기서 달립시다. 레벨업해서 스웨인 삼성까지 집어넣어 버려요? 투성배. 이게 어차피 티모 풀템 넣고 적당한 딜템 탈리 안 나오면 그냥 갈리오. 아하. 어차피 아이템 하나 아낄 수 있잖아, 찬템으로. 그래가지고 괜찮은데? 자, 요새 빡치잖아요, 요새 앞에. 그냥 뒷레인에다가 티모 공 쏴버려, 그냥. 공 박아버려, 그냥. 아무것도 못해. 짜식아. 그냥 스웨인 대신에 그대로 갈리오 쓴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스웨인 인기가 너무 많잖아. 찍기, 쓰기가 어렵잖아. 그냥 마법사도 쓰고 별별 챔피언이 다 쓰니까. 그래가지고 그 대신에 그 나온 게 갈리오인 거죠. 그냥 발라버린다는 마인드. 이제 와서 지면 안 된다, 얘들아. 야, 근데 확실히 버프된 체감 지리긴 하는데? 갈리오 겁나 잘 버티. 이온 충격기 하나만 있으면 그냥 앞날 기가 막히게 녹여버릴 것 같은데. 자, 이온 충격기 생각하면은 스윈이 더 잘 버티겠지. 카사리는 CC를 잘 걸어야 되거든? 내 있는 CC가 지금 탈리아 CC를 믿어야 될 것 같아. 자, 일단 이온 충격기 터지면서 앞라인 녹이고.
하단이 제발 뒤로 봐. 왼쪽 봐. 그렇지. 상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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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것 같아. 아니 저거 너프네 땀에. 내 캐릭터 방금 어디 간 거야? 부하가 한 번에 사라졌잖아. 이게 말이야? 아니 티모는 버프를 해서 이 정도인데 쟤는 뭐 그냥 너프를 해도 카사디는 약간 근본론에서 사라지지 않나 봐. 결국. 야 맞아도 든든해요 우리 갈리오 짱. 그냥 녹아버리잖아 이 시기들아. 내가 봤을 때 쇼진을 탈리아를 집어넣어가지고 탈리아가 최대한 CC를 집어넣어서 CC로 그 사이에 잡는 수밖에 없긴 하거든. 용발로 감당이 안 돼. 용발 조우바트 누가 버틸 거야? 못 버틸 거야. 그래서 니롤리나 쳐버리자. 세인 삼사 가보자. 질 때 세게는 안 지긴 하는데. 자 터치해서 CC 면역 좀 받아와. 그죠? 아 내 팀원까지 차였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 뭐야 뭐야 이기나? 어? 아니 내 팀원가 차였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뭐 겠냐고야. 알만했어 팀원 안 차였으면은. 야 나 석궁 떴다. 야 나 한 번 이길 수 있다. 석궁 떴다. 자 일단 카사디 서풍 띄웠어. 괜찮아 유일한 변수. 어 아 수은 효과 언제 받아 이씨. 그래도 이겨 버텨줘. 그렇지 이기는 구도 봤잖아. 티모만 안전하면 돼. 엔지 배치 바꿀 것 같아 얘. 왼쪽으로 바꿨지 카사딘. 난 알고 있어. 넌 배쪽 왼쪽으로. 그렇지. 상대방이 심리를 꿰뚫었잖아. 바꿀 거 알고 있었어. 아 불그레이드 터졌고. 봐봐 CC로 바로 잡아버리지. 이러면은 할만해. 한 번만 더 나에게 기회를 줘. 두 번만 더 이겨야 되나? 한 번 더? 두 번 더? 침장 솔라리 뒷라인 솔라리. 오케이 벨츠 또 이겼어. 오른쪽부터 이겨주면서 오른쪽부터. 오케이 벨포즈 버리는 카드. 애들 빨리 버리는 카드 좋았다. 아 팀 오지마. 카사디 오지 마세요 선생님. 카사디님 그만하세요. 잡았다. 아 못 잡았다. 잡았다. 아 미친놈이다 진짜 이거는. 아니 끝내자가 이 끝내자가 아니잖아. 기적적인 슈퍼파워 연계 CC를 생각해봤지만 빨리빨리로 만화가 겁나 빨리 차니까 뭐 이길 수가 없네. 까비 일단 이상으로 이렇게 갈료를 쓰는 팀워드가 있다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따봉.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